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꼬마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엉을 조금 졸여서 넣으려고 하는데요. 마트에 가서 우엉이요. 오래되면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우엉은 물론 금방 깎아놓으면 뽀얗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붉은색이 돼요. 이렇게 초보분들이 이런 거 보면 이제 상했는 줄 알고 안 쓰실라 하더라고요.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고 보여드리려고. 150g이고요. 자, 물을 조금만 한 반컵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의 우엉이요. 익으면은 다시 하얗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붉은색이던 우엉이 다시 하얘집니다. 아까 이건 제가 이미 헹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졸이겠습니다. 진간장을요. 오늘 조금 단단하게 졸여야 되거든요. 3스푼 넣고요. 올리고당은 2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이제 익혀주면서 졸여주시면 됩니다. 김밥 같은 거 사실 때 밥은 솔직히 간은 뭐 그렇게 세게 안 하셔도 그냥 슴슴하잖아요. 우엉이랑 그 어묵 그 두 가지 간만 아주 단단하게 맛있게 잘 해놓으면 다른 그 간들은 다 커버가 돼요. 우엉이나 어묵 여기에다가 간을 맞추는 걸 중점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엉 조림 이렇게 다 됐고요. 김밥용 김 저는 이거 10장짜리 한 봉지고요. 딱 정확하게 4등분. 자,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그 어묵을 냉동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을 보시면은 다른 건 유통기한이 많이 길지만 어묵이랑 맛살은 유통기한이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묵 하나를 사면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시키거든요. 조금 작게 썰어 주겠습니다. 지금 얇은 어묵인데요. 6장 준비했습니다. 얇게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준 다음에 또 더 얇게. 그러니까 보통 김밥용 김의 한 반 사이즈 정도 하겠습니다. 가늘게 했고요. 단무지는 준비를 하는 게 맛있습니다. 반 자른 다음에요. 자, 속은 네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식은밥이고요. 저 한 네 공기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식은밥이기 때문에 간이 안 돼 있거든요. 김밥 전용을 하실 때는 밥 하실 때에 소금을 넣어서 하시면 편해요. 소금을 이렇게 많이 안 넣겠습니다. 이렇게 밥 4공기에 이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넣고요. 간은 짜게 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물입니다. 물 한 스푼 넣고요. 그냥 소금 넣는 것보다 물을 조금 섞어서 넣으면 조금 더 잘 비벼지거든요. 소금물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참기름을 한 스푼. 이렇게 비벼주면서 소금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믹서기로 갈았더니 너무 곱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여름 김밥 사실 때 시금치가 좀 잘 상합니다. 오이를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불 약하게 해서 천천히 구우면 기름이 나옵니다, 저절로. 노릇노릇하게 구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을 좀 가해서 소독해준다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부어놓고요. 식용유 좀 넣고요. 좀 바삭 볶아주면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불은 좀 아주 약하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간을 좀 해줄게요. 올리고당을 어묵의 양이 오늘 좀 많으니까 2스푼. 자, 진간장. 이제 불 끄겠습니다. 남은 열로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김밥 싸기 전에 손에 참기름을 좀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모아놓겠습니다. 하나하나 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밥 있죠? 조금씩 넣어야 돼요. 김밥 하나에 밥 한 숟가락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뚱뚱하게는 싸면 안 되고 얇게 싸야 되거든요. 근데 우엉은 이걸로 간을 하거든요. 어묵이나 우엉으로.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더 넣으셔도 되긴 해요.
5엉 4가닥 넣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참기름 발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놔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다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거 어묵 2장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 5엉은 한 서너 가닥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밥 가운데다 넣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밥과 밥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옆구리 터집니다. 자, 이렇게 밥이 있죠. 딱 한 숟가락입니다. 그리고 김 옆끝까지 싸지 말고 약간만 이렇게 한 1cm 정도 남겼습니다. 이쪽은 끝까지 이렇게 싸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밥이 끝까지 와도 되고요. 여기는 1cm 정도 남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계란말이 뭐 이런 거 넣으면요 이게 안 싸집니다. 이렇게 꼬마 김밥이 안 되고 원래 그 뚱뚱한 김밥이 돼요.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쏙 또 한 몇 가지만 넣으셔야 됩니다. 김 해서 중간에 넣고요. 밥과 밥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한번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싸준 다음에요. 참기름을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요.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한번 싸볼게요.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인데요. 여기다 참기름을 이제 김밥 골고루 발라주고요. 이렇게 바닥에 놓을 때는 요 김이 붙는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김이 이렇게 붙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수분이 차면서 아래쪽에 붙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잘 붙어 있습니다. 단무지 한 통 다 쓰려면은 밥이 한 10공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밥 네 공기 다 썼는데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는 참기름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골고루 발라주고요. 나중에 재료는 남으면은 통에 담아놓고 또 사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통깨 뿌릴 거야. 우리가 마약김밥 하잖아요. 그 진간장 두 스푼에요. 좀 짜였겠습니다. 뭐 약간만 짜였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설탕을 조금만 넣으면 설탕 약간만 넣고요. 근데 혹시 마약김밥이 필요하시면 요 양념장을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마김밥 다 됐습니다.